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오늘은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어노인팅 예배 캠프 2017년도 그 앨범에 수록됐던 곡이죠. 이 곡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곡은 역시나 코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거의 G, E마이너, C, D 이게 가장 큰 틀에서 반복되는 그런 코드 패턴입니다. 그래서 처음 보면 G, E마이너 혹은 E마이너7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C 애드9이라고 하는데 편의상 C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 다음에 D 서스포 후에 D. 이 코드 진행이 큰 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코드는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좋겠다 싶은 것은 이제 이 패턴이죠. 이 리듬감, 리듬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곡은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16비트로 연주를 했어요. 그래서 좀 느리게 보면은 이 패턴을 이제 좀 빠르게 해서 연주가 되는 거죠. 이게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좀 느리게 연습하는 거 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. 혹은 16비트로 연주하기가 조금 어렵다면 그냥 다운의 느낌으로만 살려서 연주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거친 이 세상에서 비틀린 가치 속에 이런 식으로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다른 것보다 이 스트럼 패턴 요걸 익히시는 걸 좀 더 집중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연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